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1일 1시 31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영상이고요.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 전일에 이어서 이제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리뷰를 할것 같은데, 전일에 이제 NK세포, 그 다음에 아티바, 디바테라피틱스가 이제 IPO, 네, 나스닥에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더나가 한국에 이제 자사 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이제 소문이 돌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녹십자 쪽이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콜드체인 쪽을 조금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연기금 네, 저기서도 잘 들어와주는 흐름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6만 4천 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5만 8천 주를 동원해서 최근에 주요, 저항라인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 이 구간을 4월 19일 날 뚫어줬죠. 결국에 이런 데 뚫는 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좀큰 물량들이 들어와줘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뭐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이제 코스닥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오랜만에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이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눌림 정도, 예. 상승 이후 약간의 눌림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켜주고 아니면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자면 분봉상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뭐 수렴을 한다라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수렴을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돌파 이후에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든지 그런 프라이스 액션 패턴들이 다양하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정도를 조금 판단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벽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완벽하지만 항상 또 너무 완벽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로 빠른 상승 보다는 조금 눌렸다가 어떻게 또 길을 모아가는지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했었는데 흐름을 보게 되면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일봉상의 이제 쌍바닥이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돌파, 눌림, 상승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죠. 근데 이 눌리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며칠이 소요가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거의 약 2주 정도가 소요가 됐죠. 2주, 3주, 2주.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3주 정도가 소요가 됐죠. 2, 3주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직접적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패턴을 만들고 나서 돌파 이후에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쌍바닥은 상당히 괜찮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추세가 반전이 되었을 때는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죠. 네, 여기.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죠. 조금 더 여기 안에서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쌍바닥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도 수렴이 되고 나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직접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조금 물량을 다시 또 모아가는 과정이나 뺏어오는 과정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되는지는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모멘텀도 그리고 이제 뭐 100%면은 누구나 다 이런 종목들만 사겠죠, 또. 이런 쌍바닥, 와, 쌍바닥 나왔다.
이거 100%야. 무조건 가. 이러면은 무조건 이런 종목만 골라서 하겠죠.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확률상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지. 무조건 100% 상승한다. 그거는 없어요. 주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찰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려갔을 때는 물량을 추가로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빠져나올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대형주들도 많이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녹십자 랩셀은 돌파가 나온 뒤에 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뭐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올라가는 타이밍을 또 재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그 옆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1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124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핸디소프트, BHI라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